자, 이어서 36페이지 한번 보죠. 36페이지 보면 수도권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 수도권이 나오면 바로 세 가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거기 나와 있죠. 이 수도권의 뜻은 수도권에 한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수도권 정비법인데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다. 이렇게 딱 이해해 두시고, 이런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세 가지 권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다. 세 가지씩이 뭐냐? 바로 과밀 억제권역 밑줄, 성장관리권역 밑줄, 자연보전권역 밑줄, 이 정도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위치는 이해를 도모하기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는 참고용이에요. 자, 수도권. 수도권 하면 어디를 말하는가? 수도권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1개 시를 말한다. 이거, 이걸 수도권 합니다. 이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가운데 분역은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위아래는 성장을 시키자 해서 성장 관리 권역,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자연 보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세 가지 권역의 명칭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땅 중 어디는 땅값이 가장 비쌀까요? 과밀 억제 권역이 있죠. 인과산이 다 꽉 차 있으니까 수요가 폭증해서 땅값 엄청 비쌉니다.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은 앞으로 법적으로 더 성장을 시켜 개발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리고 팔당댐 상류 쪽에 바로 오염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자연 보존 권역이다라고 묶여 있다는 거. 그러면 자연 보존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과밀 억제 권역 중 어디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까? 자연 보존권역이다. 이렇게 하실. 앞으로 어디는 세게 개발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참고용이니까 참고로만 하셔요. 안 받대. 아시겠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과밀억정권역, 이렇게 용어를 익숙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죠.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이 있다. 과밀억정권역, 위아래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오른쪽에 자연 보증이 있다. 이렇게만 흐름만 받으시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참고용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익숙하게 해두기 위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대한민국 법규범 체계도 하나 있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기초 입문에서 헌법, 법률, 명령.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에 발하는 부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0페이지 보죠. 자, 40페이지를 보시면 광역 도시계 나옵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은 올해 2020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죠. 우리가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광자가 넓을 광자예요. 지역력자예요. 그래, 넓은 지역을 광역이라는데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엮어가지고 표현할 때 광역이란 말 쓰는가? 광역은 최소한도 두 개다 이렇게 하세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먼저 권역을 콱 지정해. 그걸 뭐라고 그랬을까요? 광역 계획권 지정 그랬죠.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 계획권은 광역 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죠.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뜻. 이걸 이대로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광역 도식이 무엇이냐 하면 광역 기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미래상 이렇게. 그래 이 광역 계획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장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 도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별표. 의 보면 광역 도시 계획이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이렇게 돼 있죠. 의의를 꼭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의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냐 시험에서 이걸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의 이렇게. 광역시는 이름을 갖다 앞에다 쓰면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구광역시 하나밖에 없죠. 대종광역시도 하나, 부산광역시도 하나, 울산광역시도 하나, 강변광역시도 하나. 그래 광역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죠. 그래서 이때 광역시 할 때 광역은 바로 하나의 지자체 말하는데 광역계획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광역시설 할 때 광역, 광역계획관 할 때 광역, 광역도시계획 할 때 광역. 이것은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내파하는 용어인가? 두 개 이상. 그런데 광역시는 다르다. 행정구역 명칭에 불과하다. 아까 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이런 거.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좋겠어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기다. 그래 이 광역계획권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 이때 누가 지정을 하느냐? 지정권자는 두 명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약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 합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아무튼 그냥 국장이라 합시다. 뭐 길게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밖에 없어요. 그래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중요해놔요. 거기 써놨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때는 누구만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마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아주 출제했어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죠.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지정 못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마 지정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꼭 별표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명만 할 수 있다 중요표 놓고 이 자리라면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이게 두 개 이상의 시도다 그럴 때는 둘 이상 둘 이상의 시도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도의사는 자기 도후 관할구역 내에다만 지정한다. 도후 관할구역 내에다만. 지금 대한민국 국토라고 하는 장소에는 12곳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다. 그래 여기 서울특별시 그냥 서울특별시고 뭐 여기 인천시고 경기도라 합시다. 이걸 약자로 시도라고 그래 이렇게. 시도. 지금 여기는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 경기도. 여기는 지하철로 거밀처럼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이 계획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둘 이상의 시도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였다. 광역계획권이다 라고 지정하게 될 때는 국토교통부 지정하는 거예요. 이걸 둘 이상의 시도했다 묶어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돈 여기에 충청남도가 있다. 충청남도에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호 있다. 이렇게 이때는 도호 냈다 생각하죠. 충남도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는 두 명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자들이 광역계권을 지정해 나가느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개별 지자체마다 따로따로 운영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따로 여기다 뭐 공항 만들고 공항 만들고 공항 이용량 별로 없는데 따로 도로 만들고 도로 만들고 도로 연결성 확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미리 광역계권을 지정해서 광역도시 만들 때 이 지역에 들어갈 광역시설 있잖아요. 광역시설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자 철도 이렇게 하자 지하철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공항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 인천공항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활용시설 여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장사시설 화장실 여기다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미리 이런 광역시설 배치규모 설치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조율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담아요. 그래 이 계획대로 이제 정책을 추진해서 나가면 이 장소에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배치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설을 잘 배치해가지고 서로 공간을 공간 구조를 연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할 것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것을 정확하게 미리 구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광역계권입니다. 이 광역계권은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후 공간 구조를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환경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 인접해 있는 특광 특특 시군 후 관할구역 전부가 됐든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광역계권입니다. 자, 이런 광역계권을 지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 이때 이자들은 이런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시도사라든가 시정수가 지정 좀 해주세요.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아서 아니면 직권으로 지정을 해나갈 때 바로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을 꺾어서 지정하고 도의사는 도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을 꺾어서 지정해. 지정하고 나서 통보를 해줘. 국토교통부장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줘. 도의사는 시장, 시장, 군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통보가 났던 그 지자체의 장들이 맞나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사, 얘네들 시도사 하겠죠? 이 시도사가 만나서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가요.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의사가 충남 도의사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사한테 지정했다. 그러면 큰애들 또 만나겠죠. 관할 그 시장 두 명하고 군수가 만나지 이렇게 만나서 그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광역 도시계 수립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40페이지 가로 1번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1페이지 보면 광역계권 지정 나했죠. 지정권자 딱 두 명뿐이다 써놓으시고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밖에 없다. 이때 그네들 박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면 바로 광역계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장 제한다 체크하고 광역계권이 도우 관할구에 속해서 지정될 때는 도의사 제한다 이 정도 보시고 지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2번 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든가 시도사 시장수가 바로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구나. 가로 3번 지정을 하게 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시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딱딱 편입해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일부만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 일부를 편입해서 지정할 때는 바로 구 단위로 잘라가지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그리고 읍면 단위로 잘라가지고 편입해서 일부도 지정할 수 있다. 거기 예회를 잘 받으세요. 예회. 일부를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셔서 가로 4번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아까 했어. 이 국토교통부장에서 지정할 때는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 걸치고 도시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는 심을 꼭 걸쳐서 지정한다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통보를 해주죠. 그 다음에 3절 수립에 들어갑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가죠. 이때 광역 도시계획에 수립할 때 누가 수립을 하게 되는 권자냐. 여기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여기도 광역 도시계획 나왔죠. 수립권자 누구냐. 이 수립권자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꼭 포함할 정책 방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냐면은 이 광역 계획권에 지정되어 있는 이 장소의 공간 구조,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현상을 꼭 포함해요. 그 내용이 43페이지 박스가 있어요. 가로 2번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서 광역 도시계획에는 박스 안에 있는 사항 중 광역 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는 정책 방해에 따라 체크해요. 정책 방해에 꼭 포함된다. 왜냐? 공간 구조, 광역 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공간 구조 어디 어디까지다라고. 그리고 기능 분담에 관한데요. 그 다음에 광역 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 그리고 환경 보전한 내용, 그리고 광역 계획권에 들어가게 될 광역 시설을 배치금을 설치하는 내용, 이 안에 경관계 이런 것들을 꼭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 광역계권의 그 물류통 체계 이런 것들도 집어고 방제난 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수립하게 될 때 42표 보면은 가로 1번 수립권자에서 이 광역계권이 국장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는 국장이 이렇게 지정했다 그러면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죠. 통보받았던 시장군수가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한 내용을 광역 도시계획에다 집어넣어서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립해요. 협의해서 이때 협의를 원만하게 이뤄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정했다. 그러면 이 자들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 자들이 승인청이라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딱 협의해서 수립했다면 이네들이 딱 도지사, 시도사 말입니다. 국장한테 승인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서를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승인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정책이 확정됩니다. 이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 계획권에서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협의해 가지고 수립했다면 이 지정 통보가 있게 되면 3년 이내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네들 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자기 지역에 이로운 광역시설을 끌어올려고 하다 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죠. 협의가 이렇게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이 광역 계획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한테 단독으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기 48페이지 나와요. 48페이지 보면은 조정이 나옵니다. 48페이지 조정 신청에서 광역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직접 조정을 해주고 가로 3번 조정을 해주게 될 때는 바로 중앙도 시심을 거쳐서 조정해준다. 마지막에 조정 결과가 나면 반영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흐름을 봐주세요. 이때 단독으로 조정시하면 그때는 즉각 조정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한을 지어놓고 야 협의해 라고 공고해서 탈려보내요. 그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조정을 해서 결과를 주면 그걸 반영해서 수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사가 이렇게 지정했다라고 통보하면 통보받고 나서 3년 내에 관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청해요. 승인청했다 승인받으면 그 정책이 확정되는데 그때 바로 이 자들이 3년에 승인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바로 이 광역 개권을 시행했던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하고 그때는 자기가 지정했던 광역 개권이니까 도사 단독으로 수립했다면 충남 도서를 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지 않아요. 스스로 확정합니다. 이거 흐름을 잘 받으세요. 이때 시장 또는 군수도 정책 내용을 협의할 때게요. 협의할 때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 수립 끝나죠. 승인받으면 되죠.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똑같아. 공동 또는 단독으로 도의사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고 도의사 조정신청 받았다면 단독으로 조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해서는 일정 기한을 지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공고할 수 있고 그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직권으로 조정해서 주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들이 수립해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광역개권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도사가 되고 또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는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장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네들을 수립권자라 합니다. 수립권자에는 국토교통부장이 되어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나 구청장 안 들어가죠. 이네들을 수립권자라고 해요. 이때 수립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딸랑딸랑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가장 먼저 현장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게 될 내용, 광역도시로 배치 규모, 배치라든가 규모, 설치하는 내용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광역시설, 그런데 도로포, 그다음에 공항 같은 거 이런 거 크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인구가 몇 명, 그리고 사회문화 경제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택상, 그 여러 가지 토지용상,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측량을 해야 돼요. 이걸 기초조사를 합니다. 이건 필수로 꼭 해야 돼요. 필수적 절차예요. 기초조사할 때 필요하다면 이렇게 타인 토지를 출입해서 조사 측량하고요. 출입할 때는 7일 전에 출입합니다라고 토지수요 점유자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인 감남 변화가 걸리면 그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미리 그 토지수요 동의받고 3일 전에 통지하고 하면 돼요.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을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출입을 하고자 하는데 야간이 일몰 후에 일주일 전에 택지라든가 울타리 담장으로 쌓인 그런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그 점유자의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점유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기초사가 끝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꼭 청취해야 돼요. 이때 이런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바로 공청회 개최 장소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올 것이고 그때 그네들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면 타당하다라고 인정할 때는 반영해 줘야 돼요.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왜 개최하는가라는 목적과 일시 장소를 미리 일간신문에 14일 전에 공고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공생을 개최할 때는 수립권자가 네가 가서 좀 개최해라라고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명한 자가 와서 공채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공채를 개최할 때에는 이 광역개권별로 한가운데 장수청에서 개최할 수 있지만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채의 개최가 끝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요.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조직 의견을 듣습니다. 예컨대 여기 시도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인천시의 경기도 이걸 시도의회라거든요. 시도의회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도에는 시군이 많아요. 시장수 의견도 듣고, 여기에서 수립할 땐 시군의 의회 의견들이에요. 시의회, 군의회, 이런 시군의회 의견 듣고 그렇습니다. 도사가 수립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수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시도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시군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의견 듣기 위해서 거기다 개관을 보면 그네들 30인 의견 제시예요. 이렇게 가지고 승인청을 하게 될 때, 아까 국장이 승인청을 받았다 그러면 승인청을 해주고, 승인청을 받았던 국장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그 정책계획서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요. 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미리 협의합니다. 교육정책이 들어왔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인 교육부 장관, 환경정책 포함됐다면 환경부 장관, 이런 자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해요. 이런 자하고 협의청을 해가지고 협의합니다. 협의청에 들어가면 30 의견 제시예요.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심의를 꼭 거쳐서 승인 후 송부를 해줘. 이때 송부를 어디다 하냐,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해서 확정했다면 야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서울특별시한테, 인천광역시한테, 경기도지사한테 보내. 보낸다 이걸 송부라고 하거든요. 송부를 받았다 그러면 시도사가 지네들 청에서 발행한 소식지가 있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그런 시도에서 발행한 공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광역 도시기 등을 게재해서 알립니다. 이걸 공고라고 그래요. 공고. 이걸 올해는 출제했어요. 공고를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한다 그럼 틀려요. 그렇게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그 시도사한테 송부하면 시도사가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가 와서 보자라고 요구하면 보여줘요. 이거 열람이라 합니다. 열람도 역시 시도사가 하는 거예요. 열람은 30일 이상 하면 끝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승인청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승인청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확정하는 경우도 있어.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확정하냐, 시도사가 요청해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수립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그때도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해. 그때는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 확정해서 역시 시도사에 보면 공고하고 열람은 시도사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구조가 똑같아. 시장 군수가 협의 걸쳐서 도사님이 좀 수립해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도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사가 이네들하고 같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사가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승인 안 받아요. 그래 스스로 확정했던 승인청을 받아서 승인해 주던 그 계획이 확정되면 시장 군수한테 송부를 해줘. 송부를 해주면 시장 군수가 받아서 시군에서 발행한 공부했다가 그걸 계좌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와서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30 이상 시켜서 끝을 보는 겁니다. 이때 공고하고 열람은 이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해주는 것이지 도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42페이지에 이어서 43페이지에 수립권자들이 나오고요. 수립권자는 꼭 읽어두셔. 그리고 가로 3번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박스 안에 1번 광역도시형 광역기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토정역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 체크해서 봐주시고, 광역도시는 비고속적이기다 그리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